자, 오늘로 화물연대 총파업 10하루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관계 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권의 쟁점 또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박 박 당협 위원장, 김종국 전 청와대 행정관, 박성민 전 청와대 정연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말씀드린 대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먼저 이도훈 위원께서 지금 뭐 강경 대응 입장이 양쪽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기본적인 흐름부터 보면은 예. 화물연대가 집단으로 운송 거부에 들어간 게 11월 그 24일 자정입니다. 네. 네. 아,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대응해가지고 그 시멘트 분야에서 먼저 그 운송 그 저 개시 명령을 내렸죠. 예, 예. 그래서 29일에 내렸기 때문에 30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좀 비노조 중심으로 해서 기사들이 업무에 복귀했고 뭐 기본적으로는 예. 화물연대는 반발하고 있지만 조금은 이제 흐름은 물동량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기본 장향은 이제 방향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시멘트의 경우 뭐 한때 80%까지 회복이 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4일 동안의 그 상황을 오늘 점검하고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논의하게 되는데 예. 크게 방향은 두 가지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경제 어렵고 그 우리 경제 회복 위해서 우리 운송기사분들 협조해달라 조속하게 업무 복귀해달라 하고 둘째,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정부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지금 그 고민하는 거는 이제 안전 운임제가 지금 최고의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당초는 이제 그 화물연대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3년 연장하느냐 논의됐는데 이제 아예 없애는 부분까지 중단하는 부분까지 논의하겠다는 거. 예. 네. 그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 불복하면은 아예 그 면허 취소하겠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저 정지 기간 거쳐서 취소하겠다는 게 있고 예. 네. 또 그 화물 기사분들에게 이제 보조되는 그 유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그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화물 운송이라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걸 따져서 보조금을 주는데 예. 이렇게 뭐 그 저 업무 하지 않으면 그걸 줄 필요 없다. 유가 보조금 제외하는 문제. 예. 그리고 지금 화물차들이 허가제로 그 운송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 카르텔을 형성해서 너무 그 권한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전에 원래 등록제였습니다. 예. 등록제로 돌아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검토할 것 같고 또 예. 분야도 지금 시멘트지만 컨테이너나 정유까지 맞아요. 확대하느냐 이 부분인데 예. 지난 열 하루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화물연대나 민노총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쪽으로 대체적인 여론이 형성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운송 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이 시멘트 분야의 경우에 운송량이 평소에 8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조치는 어떻고 지금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정부는 계속 불법과 범죄에 기반한 쟁의행위라고 얘기하는데 부분과 네.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논쟁의 대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파업을 했을 때 네. 6, 7일 정도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종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파업을 철회한 거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10월 31일까지도 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입법이 안 되겠죠.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거기에 입각해서 파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선결적으로 정부 또는 국회가 저희 노동자들과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교통부 장관 같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3년 정도 연장해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건 노동자와 약속한 합의사항이 아니에요. 안전운임제를 갖다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업무개시 명령은 행정명령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예. 노동자의 3권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에요. 아. 정부가 계속 지금까지 보면 시행령 또는 행정명령 형태로 예.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방식의 강압적인 방식들로 모든 문제들을 갖다 접근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헌법적 가치에 의하면 교섭이 우선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거기에 예.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행위를 했을 때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먼저 개입을 해서 원칙을 잡아놓게 되니까 노사 자율협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되게 적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업무개시 명령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 방법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정부는 내일쯤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할지 여부는 기름 공급 상황에 사실 달렸거든요. 어제까지 알려진 재고 소진 주유소가 지금 70곳이 넘는 것 같은데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업무개시 명령이 뭐 최선의 카드는 아니겠지만 네. 불가피한 카드로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시멘트 분야 같은 경우에도 운송량이 한 80% 정도까지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고 한다 그러면 네. 이번 화물연대를 대하는 정부의 카드로서 업무개시 명령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안전운임제가 과연 지금 상황 속에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만큼 영구히 존속돼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결국 남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 그다음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는 약간 좀 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안전운임제를 안 하자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하되 조금 검토를 하고 3년 정도를 더 지켜본 뒤에 그 효과를 좀 따져본 뒤에야 안전운임제를 조금 더 법제화하면 좋겠다라는 안을 미리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무작정 지금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을 영구히 존속시키고 예. 명문화시키고 그 화물 품목도 뭐 무작정 넓히자 이것은 사실 정부 입장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또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동안 당연히 뭐 건설 분야를 포함해서 시민들 운전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발까지도 묶일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네.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업무개시 명령을 일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유 관련해서는 먼저 너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재고 소진된 주유소가 한 70곳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곳이라는 얘기도 나왔죠. 전국의 그 주유소가 11,000곳이 넘습니다. 11,000곳에 비하면은 뭐 70곳은 그렇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지는 않고 지금 군이나 공공기관의 그 탱크로리가 예. 공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까 이제 화물연대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만 이제 보충을 하면은 네네. 화물연대는 그 노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화물 운송하시는 차주분들은 그 노동자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업이라고 하지 않고 운송 거부라고 하는 거고 운송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거부하면 그거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실 그 운송 거부 전에 3년 그 안전운임제 그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노조가 아니고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운임제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 개입이 또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그 자유경제하고는 조금 반하는 측면도 있고 또 예. 입법을 말씀하셨는데 입법은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 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이 화물차에 쇠구슬을 쓴 화물연대 조합원 7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 중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어요.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폭력적인 수단은 사실 아무리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예. 그 목적과 별개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겠죠. 예. 국민분들께서도 파업의 목적이나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그 화물연대 쪽에 공감을 하시더라도 예. 만약에 이런 폭력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파업의 효과라든지 동의성이 좀 반감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아쉽습니다만 뭐 쇠구슬 이런 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제가 좀 더
또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결국에 정부의 대처입니다. 물론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일부의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협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시기가 1차 협상과 2차 협상 그 사이에 있는 날에 발동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럼 사실 화물연대 측에서는 예. 그 다음 날에 있을 2차 협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결국에 법적인 책임 또는 불법적인 파업이다 아니면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처벌을 내리는 식으로 이게 예.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이 형태는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긴급한 조치라고 정부는 항변할지 모르나 결국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서 예.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화물연대 상위 단체죠. 민주노총은 어제 대규모 집회에 이어서 이번 주 6일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사회적 안정망 그리고 시급 인상이 좀 절실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상황 자체가 뭐 강대강 구도로만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경제 힘들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예. 산업계에도 힘들겠습니다만 화물 운송자들 같은 경우도 매우 힘든 상황이거든요.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예. 실제로 한 달에 손에 들 수 있는 게 100에서 150만 원 정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에 있는 어떤 화물 운송의 생태계 내에서는 화물 운송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에서 150만 원밖에 받을 수 없고 14시간, 16시간 최장 시간의 노동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게 된다면 소위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어떤 화물 연대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네. 연대 차원에서 힘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뭐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노조에 가입했을 때 연대적인 투쟁을 통해서 네네. 공동의 이익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산업계의 상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화물운송자의 상황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한쪽에게만 소위 참아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그렇죠. 있는 거죠. 저는 이대로 얘기한다면 레고랜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설업과 관련해서 레고랜드가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켰습니까? 예. 정부가 50조 원이나 투자해서 인플레이션 잡는데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여기에서 이렇게 개입하지 않았었잖아요. 아. 그래서 교섭을 통해서 예. 접점을 찾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걸 제가 볼 때 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기 때문에 예. 강대강이 접점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화물업주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임금 자체가 시급에 가깝다. 이렇게 좀 낮다. 이렇게 주장한 학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합의점은 언제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부 저기 운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낮은 소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통계가 다 다르고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자료는 그 5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화물 운송이 그 등록제였어요. 그런데 네. 이제 IMF 때 너무 그 어려워지고 실직하신 분들이 이제 화물 그 저기 운송으로 많이 오시니까 예.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허가제로 바꿨는데 허가제가 되니까 이제 시장 진입이 안 되니까 하나 이제 권한이 돼가지고 예전에 개인 택시 그 면허가 굉장히 뭐 1억 원씩 오른 것처럼 네. 화물 차주 업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느 기사가 100만 원, 150만 원 또는 500만 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그 국민 그 평균 노동자 소득보다는 예. 더 많은 소득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도 필요하니까 이제 안전운임제 3년 그 연장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예. 지금 정부가 문제 삼는 건 이게 단순히 안전운임이나 우리 그 화물 그 차주분들, 기사분들의 사회 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한 운송 거부냐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적 투쟁이냐 이걸 보는데 정부에서는 그 오세훈 시장도 얘기하고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시사했습니다만 정치 투쟁의 측면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6.1 그 총파업과도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정부로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고된 6.1 총파업도 사실은 예. 뭐 크게 보면은 현대제철이나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이 정도 아니면은 파업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저 민노총 세력 조직이 있는 건지 이게 의심될 정도로 민노총 지금 파업이 투쟁이 국민의 호응을 못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화물연대 제자리 찾고 민노총도 제자리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 다수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이도훈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민노총에서 생각하는 것이 또 어떤지 또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요. 여야 정책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만납니다. 이 2+2죠. 예산안을 협의할 예정인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저점을 못 찾고 있는지 먼저 김재섭 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첫해 윤석열 정부의 첫해 예산이다 보니까 네. 뭐 아무래도 첨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민주당 안이 있는 것이고 또 네. 정부에서 중요하게 내세운 핵심 예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첫해인 만큼 정부에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탈원전 문제를 복귀시키려는 문제. 그래서 소형 원전 같은 것들이 이번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산의 변경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일자리 문제, 공공일자리 문제에 대한 폐해들을 많이 지적했었고 이번에 네. 윤석열 정부에서 그 노인 일자리 같은 것들, 공공일자리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구조화를 변경시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전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정치적 현안들과는 상당 부분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네.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자신의 어떤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자리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정부와 야당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 여야는 지금 서로 책임을 좀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면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살림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억지를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상민 장관 지키기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먼저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합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 문제입니까? 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갈등의 핵심은 사실 아무래도 여야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의 의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여러 주요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쏟겠지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좀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아니면 보훈처 관련해서 홍보하는 예산 같은 건 좀 깎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여야 간의 예산 삭감에 쟁점이 발생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만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 심화되는 이후에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함께 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고 예.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예산과 결부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 이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방탄 정당을 자처하면서 나서시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사실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만 그렇죠. 집권 여당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상을 끌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주체가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서 여기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더 논의된다면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예. 저는 본분을 좀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박 전 비서관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거죠.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내면 예산안 타협이 어렵다. 또 수사와 국정조사 후에 책임을 묻자 이런 입장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해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의 뭐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키겠다? 아.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 지금 예산 자체가 민생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 그렇게 그
저 민생을 강조하는데 639조나 됩니다. 그리고 역대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가장 많아요. 네. 지금 어려운 분들 그 예산으로 지원받아야 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산은 처리 안 하면 그 지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그 이상민 장관 그 거취 문제가 중요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다루고 네. 예산은 예산대로 그 법정 시한 내에 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저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야당은 무슨 야당 단독안을 갖고 그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아. 윤석열 정부인데 예. 그 야당 안 이재명 안을 그 예산 통과시킨다면 그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고 예. 여당도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되는 게 준예산을 화물하겠다. 준예산하면 그 예산은 윤석열 정부 예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예산밖에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준예산 여태까지 우리 헌정사 해본 적도 없지만 하게 되면은 아 거기에는 그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기존에 해오던 사업비 이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 운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선은 야당에서 너무 과도한 그 요구는 하지 말아달라. 윤석열 정부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다는 거 좀 해줘야죠. 대통령실 이전 관련돼서도 필요한 건 해주고 청와대 예. 개방해서 거기 문화시설 만든다면 그 정도를 그 왜 못 해줍니까? 그리고 공공 분양. 우리 국민들이 공공 임대보다는 공공 분양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 해주고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표 예산 중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받아들일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반대하는 분들 많지만 그러면 그 한번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받아줄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미 예. 이제 12월 2일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이번 정기국회 9일 안에는 기존 그 국회의 전통에 따라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일단 주호영 대표가 국조 합의하고 하면서 예산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상민 의원의 이 해임안이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국정조사에 관해서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예산안과 국정조사 기간을 합쳐가지고 이 기일을 정해놨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민중당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 그러면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하고 그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국정조사에 임하자라는 뜻 때문에 사실은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결부시켜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예산을 뒤로 끌면 끌수록 국정조사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 그리고 탄핵소추는 사실 국정조사라는 것을 굉장히 무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이상민 장관이 해임한 이후에도 해임된 이후에도 국정조사장에 나갈 수가 있지만 행안부 장관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최종 책임자로서 국정조사장에 앉아서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 국정조사에 이상민 장관을 질책하고 문책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네. 동시에 탄핵안을 내고 뭐 해임 건의를 뭐 한다고 한다 그러면 예. 사실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네.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이 네네. 최대한 빠르게 예산 합의가 진행된 이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강하게 문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제가 있고 아 이게 뭔가 어떤 혐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수사 절차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사법 절차를 통해 해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상민 장관 자체를 급하게 볼 필요가 없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뭐 국정조사에 이상민 장관을 다 확인해서 답을 듣고 그 다음에 해임하는 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볼 때 1월이 넘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여야가 합의한 건 예산과 국정조사를 같이 합의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서로가 합의가 된 겁니다. 네.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대신 국조도 하겠다는 거죠. 국정조사 합의문에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국민 여론을 보게 되면 네. 소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파면 경질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습니다. 네. 최근에 유가족들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러면 당연히 야당은 국민의 여론과 유가족들의 뜻을 받들어서 네. 소위 적어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질, 파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고 네. 야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상황입니다. 국민 여론이 이렇고 그다음에 유가족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시니 이걸 묻겠다고 하는 것인데 해임 관련을 제출하게 되면 뭐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조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본말이 전도된 거죠. 이거는 이거 국민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합의와 국조는 가는 거고요. 해임 건의안은
소위 국회에게 제기되는 권한이에요. 네네. 그것도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저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제기할 수 있는 권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 그 집권 여당이 이 부분을 정쟁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도 별도로 한다고 봐요. 예산과 국조를 같이 묶었으면 알겠습니다. 이 합의대로 예.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물으면 대통령이 답하면 되는 문제이지 예. 이걸 다시 섞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또 오히려 예산을 방기하는 게 아닌가 집권 여당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윤석열 표 예산과 이재명 표 예산이 맞붙은 상황이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민주당 의석수의 힘으로 정부 정책의 예산을 막고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소관께서. 아니 뭐 저런 이제 표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고 좀 사실 여야가 지금 예산을 두고 부딪히고 쟁점이 있는 사안은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안을 그 정책 간의 이견이 있는 사이에서 뭐 예산 통과가 빨리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이재명 표 예산을 걸고 넘어지느라 지금 네. 여야가 협상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당이 야당을 비판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책임 없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항상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쟁점 예산이 있었고요. 법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비쟁점으로 빨리 통과되기도 하지만 네. 상당히 중요한 법안들은 쟁점 법안으로 선정돼서 많은 토론을 거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정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상황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의 뭐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본령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사실 오히려 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은 네네. 윤석열 표냐 이재명 표냐 이런 정책적인 내용을 두고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이 사안을 여당이 함께 묶게 되면서 예산 심사에 있어서 시간을 지체시키는데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가 안 되는 이 상황이 더 문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9일까지는 정기국회 회기를 예산안 처리 2차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는데 네. 정말 최장 지각 사태까지 좀 예상이 맞아요. 되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건 막아야 되고 애초에 네. 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신은 뭐냐면은 먼저 예산안을 처리하자. 그리고 국정조사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예산안 처리하고 나서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네. 지금 특수본이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그제 해가지고 뭐 저 이임재 전 그 용산 경찰서장에서 구속영장도 신청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있으면은 그 특수본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 그럼 그 수사 결과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정조사를 시작을 하고 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뿐더러 당연한 수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순서라는 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럼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고치고 또 누가 잘못했으니까 법적으로 처벌하고 이 순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순서를 맞추자는 게 원래 여야 합의였기 때문에 일단 예.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특수본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국정조사도 하면서 이 장관의 거취 문제도 논의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립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요. 수사를 해서 위법이 나타나게 되면 기소할 수밖에 없어요. 기소하면 장관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른 얘기예요. 수사하는 수사대로 진행을 해서 위법이 나오면 기소해서 유무죄를 물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건 정치적 책임이에요. 재난 사태 159분의 어떤 이런 초유의 어떤 사고와 관련해서 네. 정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부분에 대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없는 거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는 예. 그 뭐랄까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고 계속 국정조사를 하는 부분은 수사권은 국회는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는 게 원인을 예. 규명하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럼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입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 부분이 국정조사를 중심을 둬야 되는데 국정조사 합의하자마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탄핵안 이러면 국민 누가 보셔도 아 저거는 어떤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하는 것보다는 좀 정치 공세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저는 사실 한 달이라는 시점을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개별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는 이제 이상민 장관의 거취 결단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그동안 책임을 물어왔었지만 네. 사실 이번에 당 차원에서 해임
해임 건의를 발의하겠다라고 한 것은 애초에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정부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누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느냐,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느냐라고 네. 보면 사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논의하는 TF의 단장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실질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왜 해임건의안을 예. 발의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원래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해임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었나요? 예, 네, 그렇죠. 사실 그리고 저는 이 앞서서 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뭐 맞는 말씀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책임을 지는 방식이 과연 당장 사임을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는 사실 진실 규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지금 당장 행안부 장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지고 제가 사임을 합니다 하면 실제로 진실 규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후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또 들어오기 전까지 청문회 통과해야 되고 또 여야 정쟁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가운데서 이태원 참사에 정말 밝혀내야 되는 여러 가지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흐려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적어도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네. 이상민 장관을 국정조사에 앉혀놓고 거기에서 질책하고 문책하고 필요한 처벌 내지는 적극 예. 책임을 받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미 국정조사를 예정해놓은 상황 속에서 해임 건의안을 굳이 제출해가지고 당장 나가라라는 것은 저는 약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이 정기 국회 내 처리가 될지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오후 4시에 이제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어떤 접점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후 파장이 지금 짙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이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비춰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예. 발부를 했죠. 구속이 안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예상한 대로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비서관께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이유가 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 부심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분이 받고 있는 이른바 혐의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 고의적으로 월북을 조작했다 또는 뭐 자료를 은폐했다 이런 혐의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 법원에서 그렇다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구속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이미 한 차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유사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이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예.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예측과는 좀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도 굉장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많이 됐었고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법적으로까지 누구에게 이런 책임이 있느냐 혹은 이것이 정말 불법적인 성향을 띈 일이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이 사안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던 사안, 그러니까 서욱 전 안보실장이 보고된 정보와 첩보가 취합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한 사안인 것이지 이 사안을 두고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월북으로 단정 짓고 몰아갔다라고 보는 것은 예. 좀 검찰 측에서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비판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예. 수사다? 이런. 저는 사실 박비서관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석방이 되는 것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한 진술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검찰이 아마 어느 정도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한 이후에 석방했을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욱 국방장관이 진술을 한 것을 보고 그렇죠. 석방한 것이다. 예, 그렇게 예. 해놓고 왜냐하면 예. 이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었고 그전에는 예. 또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또 석방이 됐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 검찰은 필요한 진술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석방해줬을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 아마 검찰이 그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른바 스모킹건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수사의 방향 당연히 서훈 그 안보실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가운데서 안보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혐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진술 내용들을 확보 있는 검찰이 예. 아 구속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속했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동일한 사안인데 여기는 구속시키고 여기는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수사 절차상도 좀 납득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서욱 국방부 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어떤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오히려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서 전 실장 측은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배포 범위를 정했을 뿐이다. 또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핵심 쟁점이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죠. 이 두 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 확산을 위해서 그 배포 범위를 정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삭제한 그 첩보나 그 정보들은 월북이 아닌 증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 월북과 관련된 정보도 같이 뭐 삭제하고 했으면은 이런 오해를 안 받는데 이건 명백하게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고. 예. 이미 그 재판부의 그가 충분히 왜 그 구속을 했고 예. 그걸 충분히 밝혔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그 범죄의 중대성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란 무엇인가, 예.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굉장히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그 헌법 정신을 묻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 예. 국민 공무원이 표류하다가 서해상으로 갔는데 거기서 북한군에 발견돼서 피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도대체 정부는 그걸 알고도 뭘 했는가 이걸 묻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피의자의 지위라는 거는 그 사건 2020년 9월 22일 저녁 9시 30분에 발생했습니다만 날을 넘겨서 새벽 1시 반에 바로 서훈 안보실장이 관계 장관들을 그 모아서 예. 회의를 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만약에 그 내부적으로는 월북적으로 간다 이렇게 정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그 취침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서훈 실장에게 물리자. 그리고 실제로 그 회의가 1시 반에 이제 이후에 국방부와 국정원에 삭제를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증거인멸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그다음에 증거인멸 세 가지 이유를 구속사유로 제시한 겁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예.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또 문 전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또 전 대통령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아셨던 거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화살이 갈지 다 알았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형식적으로 인정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잘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을 왜냐하면 범죄 중대성이잖아요. 네. 그럼 법원 스스로가 범죄 중대성 때문에 두 분을 갖다 구속을 했다가 그다음에 스스로 그 구속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을 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원 스스로 구속 사유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범죄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예. 피의자의 지위도 다 똑같아요. 피의자의 지위도 제가 볼 때는. 다 예를 들면 장관급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련자들과의 관계인데 아니 관련자들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면 앞에 있는 두 분을 석방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분들 그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석방을 시켜놓고 이분은 구속을 하면서 관련자들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예. 법원의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들을 법원 스스로가 얘기하는 게 타당한가? 예. 자, 이게 그야말로 법관들이 얘기하는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가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삭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현 정부의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2020년 10월 25일 2022년 올해 10월 25일 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첩보의 원본이 존재한다라고 열람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감 정부가 지금 서훈 실장 같은 경우 예. 민감 정부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100%를 조정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다음에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진영 같은 경우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또는 그 감사원이 얘기하고 있는 예. 어떤 정보가 삭제돼 있는 것이고 어떤 원본이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계속 제가 볼 때 지금 가정을 전제로 해서 네네. 삭제를 했다고 얘기하고 그 삭제 때문에 소위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은폐했다고 얘기하는 건 예예. 앞에 전제가 정확히 해결되지 않으면 뒤에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지 그렇게 예.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예. 상당히 예를 들면 모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건 매우 저는 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의견을 좀 정리를 하면 네. 일단 밑에 있는 서욱 장관들이 이제 구속됐다 나왔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실장이 서훈 실장이 지금 구속된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법원 판단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인데 아까 김재섭 위원장 얘기도 뭐 어느 정도 설득력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단계를 통해서 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에서의 그 집행자가 있습니다. 김홍희 해경청장이 이제 그런 예. 분이고 근데 이제 단순 지휘자가 있어요. 거기는 예.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그 서우 국방부 장관이 지시 삭제하라고 지시하니까 삭제한 사람이에요. 예. 그 위에 이제 지휘자가 있어요. 그게 서훈 안보실장이에요. 이분은 저 삭제하라고 지시를 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우, 그 김홍희 두 분을 이제 구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구속할 때는 왜 구속했고 구속 적부심에서는 왜 풀어졌느냐? 예. 구속 적부심은 구속한 이후에 상황 변화를 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사기 친 사람이 나 사기 쳐서 돈 갚았다 하면은 돈 갚았으니까 일단 구속은 면해주겠다 이런 것처럼 아까 우리 김재섭 의원이 잠깐 잘 설명한 것처럼 네네.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에 그 서욱 그다음에 김홍희 두 분이 진술한 게 아이 그 안보실에서 삭제하라고 했다. 우리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더 이상 구속해서까지 재판받을 필요 없다고 풀어주고 네. 이분들 진술에 따라서 아 주범은 그러면 서훈 실장이구나. 그럼 이분은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내가 모든 첩보와 정보 보고를 받고 수용하고 승인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원래 검찰은 서훈 실장 선에서 수사를 마칠 수도 있는데 굳이 문 대통령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 대통령까지 또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조성이 된 겁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문 전 대통령이 오늘도 글을 올렸어요. 네. 서훈은 신뢰 자산이다. 또 꺾어버려 아깝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일에는 입장문을 내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좀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래서 소일까요? 이런 입장문을 계속 내는 게? 뭐 입장 낸 거는 솔직히 그 문 대통령이 원해서 낸 건지 원치 않아서 낸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서훈 실장 뭐 구속 영장 신청 됐죠. 앞서서 서욱 국방부 장관 구속됐다 풀려났죠. 김홍희 해경청장 구속됐다 풀려났죠. 예. 박지원 국정원장 또 그 앞으로 조사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문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입장을 좀 내시라. 그런데 네. 입장이라는 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그 등장해서 마이크 잡고 한 것도 아니고 윤건영 의원 통해서 저렇게 내시니까 저게 문 대통령의 뜻인지 윤건영 의원들의 뜻인지 예. 아니면 참모의 뜻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보고받고 내가 수용하고 결정했다. 근데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있는 거야.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부동산 예. 정책을 24번인가 28번 발표했는데 매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 부동산 시장하고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예.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서해 그 우리 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받고 정확한 판단을 한 건지 예. 그 부분에서 의심스럽고 짧게 마지막으로 네네네. 우리 문 대통령 스스로가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반에 알았잖아요. 이대준 씨가 북한에 지금 저 서해상에서 발견돼서 생명이 위험한 거 아셨잖아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도대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뭐 한 겁니까? 예. 윤석열 정부는 뭐 한 겁니까? 정부는 뭐 하고 국가는 뭐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시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뜻에 따라 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참모들이 건의해서 또는 뭐 본인에게 수사가 올까봐 걱정돼서 방어 차원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야인 것인 거고요. 네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입장을 내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만큼 문제의식은 안보 사안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을 생각하면서 항상 결정하고 고민하는 그 안보 사안이 정쟁화되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법적인 수사를 받게 되는 이 상황들이 네. 결국 안보와 관련해서 종사했던 공무원들이나 결정을 책임지고 내렸던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이 문제까지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와 별개로 어쨌든 서 전 실장의 그 이번 구속은 뭐 김재섭 위원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검찰이 증거인멸 시도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 이분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실 수 있겠다는 건지 예. 잘 모르겠고요. 현직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급했던 것 중에 공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시도라고 검찰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평소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고 특히 이 같은 사안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안보의 책임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예. 과도하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또 여기서 빠진 게 유족들의 입장이에요. 유족이 어떻게 네. 생각하고 유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진실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